오늘은 Manufactured Home이라고도 불리는 모비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게이트가 있는 대형 모비롬 단지의 새 집을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특히 남가주에서 모비롬을 사는 이유와, 세 번째, 모비롬 플리핑으로 자산을 두 배로 늘린 사례, 즉 돈 번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모비롬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해 주세요. 여기는 LA 인근 하시엔다 하이츠에 있는 대규모의 모비롬 단지인데요. 하시엔다 하이츠는 LA시에서 동쪽으로 10마일 정도 떨어진 서버브인데 비교적 안전하고 조용한 동네입니다. 단지는 24시간 게이티드 커뮤니티이고 이 대규모 단지는 숲길을 따라 꽤 긴 산책로도 있고 수영장과 쉼터 겸 단체 모임용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당구대와 셀프 카워시 시설도 있고 RV 주차장과 아이들 놀이터까지 있고요. 단지 안에 별도의 파킹랏이 아주 많아 주차 걱정도 전혀 없는데 LA 지역에선 이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공간과 훌륭한 시설을 갖춘 모비롬 파크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집은 최근 23만 5천불에 거래된 새 집입니다. 1350스퀘어피트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 차 2대를 넉넉히 주차할 수 있고요. 새 집이니 캐비넷, 카운터탑, 화장실, 듀얼 파넬 윈도 등 당연히 다 새 것이고 3톤짜리 에어컨도 있고 실내는 전혀 손볼 게 없습니다. 집 매입 후에 천천히 집 밖 야드 정리만 좀 깔끔하게 해주면 제법 아늑한 집이 되겠어요. 이 단지 내 대다수의 모비롬들은 1100에서 1500스퀘어피트 사이즈이고 매매가는 15만불에서 23만불 사이입니다. 단지 내 평균적 모비롬은 방 3개, 사이즈는 1400스퀘어피트, 가격은 18만불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땅 렌트비, 즉 스페이스 렌트는 월 1350불입니다. 모비롬 구매 시 땅 렌트비 곱하기 3배 해서 월 4,000불 이상의 인컴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단지가 50여 년 전에 만들어졌기에 집도 대부분 1970년대 초반생이고 최대 5만불까지의 큰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이는 10만불짜리 낡은 집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집 상태가 좋습니다. 50년 된 모비롬이 너무 낡은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기후 좋고 비교적 건조한 남가주에서는 관리만 잘하면 모비롬 수명이 어렵지 않게 100년을 간다고 합니다. 남가주에서 모비롬을 사는 이유는 첫 번째 다운사이징입니다. 은퇴나 개인 사정으로 다운사이징이 필요할 때 저렴한 모비롬으로 옮겨가시는데요. LA권은 방 3개 싱글홈이면 웬만하면 100만불 이상이거든요. 제 주변에도 은퇴하시면서 150만불 단독주택을 팔고 약 40만불 정도 하는 바닷가 인근의 시니어 모비롬 단지로 옮겨가신 분도 계십니다. 두 번째는 월 렌트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입니다. 소개한 단지의 경우 스페이스 렌트 1350불 이외에 별도의 비용이 없기에 즉 HOA 또는 프로퍼티 택스를 따로 내지 않으니 따지고 보면 그닥 비싼 비용도 아닙니다. 아파트에 렌트 사는 것과 비교해도 LA에서 이 정도 집에 세에 든다면 월 3,000불 렌트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집값처럼 모비롬도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렌트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지요. 세 번째는 타주에서 이주해 올 때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높은 집값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구매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날씨 좋은 캘리포니아에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자산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 저렴한 모비롬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수입 증명을 제대로 요구하는 단지가 많아 매매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안에 아주 깔끔한 다른 매물도 나와 있네요.
이건 좀큰 규모로 2200 스퀘어 피트이고 에스킹 프라이스는 40만 불입니다. 2007년도 생이고요. 외관이 아주 깔끔하고 마당 정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비롱 플리핑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가끔 플립, 즉 아주 싸게 구입해 리모델링 한 후 비싸게 되팔거나 또는 거주하실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 집의 위치는 벨리 북쪽이고 1981년생 1200 스퀘어 피트에 매입가가 7만 5천 불, 깔끔한 55세 이상의 시니어 단지입니다. 이 모비롬은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인이 오래 거주하면서도 손을 전혀 보지 않아서 이제는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파손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 총 비용은 3만 5천 불 들었습니다. 제대로 한다면 5만 불 이상도 고려했으나 나머지는 살면서 업그레이드 하기로 하고 미니멈으로 한 케이스이고요. 우선 바깥쪽 플라스틱 바이닐 스커트를 싹 다 없애고 각목 빔을 위아래로 박고 2피트마다 지지목을 넣어 고정시켰어요. 우드월 판넬로 스커트와 파손된 외벽 일부를 다 커버하고 물론 외벽 페인트칠까지 마감했고요. 이렇게 해야 모비롬을 오래 보존하고 집이 파운데이션에 잘 고정되어 흔들리지도 않고 나중에 팔 때에도 바이어가 융자 받기 쉽습니다. 실내도 전부 다 리모델링 하다시피 했는데 부엌 캐비넷과 주방기기를 새로 바꾸고 돌 카운터탑도 새로 넣었고요. 이렇게 세면까지 앉는 아일랜드도 만들었어요. 히터 겸용 에어컨도 안방과 거실 두 군데에 달고 새 마루, 새 이중 창문으로 다 바꿨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선 매매가 7만 5천 플러스 리모델링 3만 5천 총 11만 불이 들었는데요. 현재 깔끔하게 리모델된 집에서 1년째 잘 살고 계시고 만약 이를 되판다면 현 매매가는 23만 불 정도입니다. 플리핑으로 100% 이익을 남기는 셈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큰 이익을 남기면서 플리핑할 수 있는 매물이 굉장히 드뭅니다. 어떠셨나요? 남가주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도 매물 부족으로 집값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안으로 모비롬 수요도 만만치 않습니다. LA지역 모비롬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